곰돌이는 고양이를 사랑한다. 치즈 네카라 사냥. 상태가 돼서 약을 좀 더 많이 먹고. 그랬어? 네가 그랬어? 네가 약을 어? 엄마가 전화를 기다려 있잖아. 지디는 별로 관심이 없나 봐. 띠띠. 우리 띠띠는 엄마인 줄 알아서 그냥 간대. 나는 곰이라고 해. 아크하자. 장군아, 사이좋게 지내자. 안 돼, 둥근이 이리 안 나와? 둥근이! 오빠. 고양이 검거! 이따. 응. 아우. 곰돌이는 고양이를 사랑한다. 아이 참 도움이 된다. 디디 말썽꾸리로 돌아간다. 엄마한테 잡혔다. 검거됐다. 잠깐만, 장군이 왜 나왔어? 웃기는 고양이네. 너도 여기 좀 관심을 갖고 그래야겠어? 누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누나. 누나, 우리 이사 간다. 다음엔 엄마가 좀 더 단단하게 조립해줄게. 디디가 좋아하는 홈파워가 분해되고 있네. 디디 말썽부리러 왔다. 디디가 밥 먹고 나면은 낮잠 자고 쉬는 캣타워가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는 좋아? 디디야, 어머 세상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사를 꽤 많이 다녀서 여기가 벌써 한 네 번째 집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이사를 자주 다니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집이 변한 것처럼 저도 야옹이들도 많이 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짐을 싸면서 생각했더니 되게 오래된 팬분들이 기억하는 첫 번째 집은 초록색 카페트가 깔려있는 집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 카페트 어디 샀냐 이런 질문을 그때 남겨주셨던 기억이 나요. 이케아의 카페트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되게 애기들이 어렸었고 그래서 늘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루루랑 모모랑 코코가 다 같이 중성화 수술을 했던 곳도 거기고 다시 결성한 네카라 삼형제. 그리고 되게 자주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만났던 곳도 그 집이고 그 집에서 처음으로 막 다양한 요리들도 했었던 것 같고 책을 보면서 이것저것 하긴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 고양이 먹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치워야 되는데 우리 둥근이가
약간 그거야. 철거되는 집에서 안 쫓겨나려고. 바람바. 어때? 턱턱 받침이 없어서 싫어? 그때 초록색 카페트 집에 살 때는 뭐랄까 애기들이 어리기도 했고 제가 유튜브에 처음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맛있는 자 재밌다, 애기들이랑 나랑 재밌는 걸 만든다 이런 생각이 좀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말하는 고양이. 잠깐, 우리 평화의 상징 비둘기 해적단 어떨까요? 이러면 중요한 법이지. 그리고 막 고양이 ASMR.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거를 되게 금방 접었던 이유가 고양이랑 아름다운 사운드를 만드는 건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 집에서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애기들이랑 마음을 키워나가는 시절이었던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뭔가 만든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던 시절? 코코 행복하다면요. 뭔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뭐 이런 시절이었던 것 같고 내가 잘 몰라서 제대로 돌보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돌아가서 생각해보면은 좀 더 낮게 관리해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 초록 카페트 집에서 다음 집으로 이사할 때는 정말로 좀 무리해서 애들이랑 조금 더 넓은 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집을 처음 봤을 때 딱 두 가지가 마음에 들었는데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햇살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야옹이들이 우다다를 할 수 있는 긴 복도가 있는 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 복도에서 야옹이들의 다양한 챌린지를 시작할 수 있었죠. 거기서 이상한 것도 많이 보고 달리기도 하고 막 경주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전국 머리 자랑! 그 전까지만 해도 먹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고양이들이 아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루랑이의 피오줌 사건, 또 하나는 루랑이 초록 끈가 사건, 장난감을 삼켜서 초록 끈가를 했던 끔찍한 사건이 그 집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티가 신장병 진단을 처음 받은 게 그 집에서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그랬던 걸까? 물음표. 고양이 왜 신장병, 티티 왜 신장병 걸렸지? 물음표.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아 밥 안 먹으니까 입맛이 까다롭네. 아 고양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사줘야지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깨달았던 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그때 조금 생기기 시작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알 수 없는 저주에 빠졌지. 이사를 가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 왠지 모르겠어. 그래서 급하게 이사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집으로 이사를 해서는 또 우연찮게 복도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돼서 여전히 공룡도 나오고 싱싱트랙도 타고 그래서 재밌게 초반에는 시간을 잠깐 보내다가 그때 티티가 조금 더 안 좋아지는 상태가 돼서 약을 좀 더 많이 먹고 그랬어? 네가 그랬어? 네가 약을 더 먹었어? 우리 애기 엄마 사랑해요. 새끼 낳느라고 고생 많았다. 그 전집에서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은 저희 집 가족이 늘어난 거죠. 도도, 토토, 나나가 저희 집에 왔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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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쩌라고?
도도토토 나나 왔다니까 엄마 쳐다봤어? 어, 엄마 쪽 보고 누울 거야. 얘는 꼭 이렇게 나랑 내가 얘기하면 나를 향해서 보고 눕더라고. 우리 티티는 마주 보고 있고 싶대. 자, 아로마 테라피 좀 하자. 나나랑 도도랑 토토가 저희 집에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도도랑 토토가 복막염에 걸렸던 일인 것 같아요. 열나요? 여기 보면 어떻게 41도 2분 정도 돼서 열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때 되게 아 고양이가 이렇게 아플 수도 있구나 라든가 고양이가 이런 병이 있구나, 어떤 것들은 약이 정말 없구나 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시기였어요. 공부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아무래도 도도랑 토토 데리고 1년 내내 병원에 다니면서 보는 것도 많고 이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도 많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서 티티를 돌보는 방법도 좀 많이 바뀐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 온 집이 이곳입니다. 전 사실 그 전집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약간 무리해서 이사를 했는데 정원이 있는 거 하나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집에서 제일 큰 변화가 있었다면은 티티를 위한 치료제를 찾는 모험이 여기서 시작된 것 같아요. 미야자키 토로 교수님을 만났고 티티를 돌보는 방법들이 바뀌어 나갔고 그리고 티티가 활기차진 것, 그게 무엇보다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왜 여기 주인 같은데? 둘이 뭐해? 마지막으로는 제가 고양이 축구단 단장이 된 것이죠. 11마리가 되어서 축구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군이가 오게 되면서 고양이가 11마리가 돼서 식구가 늘었어요. 처음에는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데려왔는데 어느새 조금 건강해지고 가족이 되어버린 장군이를 보면서 이 집에서의 마지막 제일 좋은 기억을 갖고 가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도 되게 좋아하는 집이었는데 어쩐지 집주인분이 집을 판다고 하셔가지고 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도대체 몇 번째 파는 거야? 다음 집은 좀 더 오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앞에 봐야지. 앞에 저기 저기 약간 저기 옛날 영화 있잖아. 오늘 엄마가 옆에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자? 네. 들거리는데? 사랑해. 뭐라고? 엄마가 띠띠 사랑해. 너 침 왜 흘렸어? 엄마 말하면 침 엄청 흘려? 오늘의 댓글! 클레어, 왜 이렇게 이사를 자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사를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왠지 이사를 갈 때마다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면서 계약을 종료하자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아주아주 비싸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면서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저도 하나 사고 싶네요. 사실 서울이랑 서울 근처의 지역 도시들은 집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살려면 돈을 아주 아주 많이 벌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저는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돈 벌어서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회사를 차리고 운영하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고양이 신장병을 연구하고 보조제를 만드는 일을 최근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도 열심히 벌어서 그런 일들에 돈을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딸 스윗홈은 고양이들과 저의 스윗홈은 은퇴한 이후에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먼 곳에 아주 먼 곳에